옛 협계 열차를 복원한 수인선 복선 전철이 17년 만에 개통됩니다.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인 수인선 전철을 노명준 기자가 먼저 타봤습니다. 시험 운행 중에 있는 수인선입니다. 오는 6월 30일이면 재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오이도에서 송도의 구간 한번 타보겠습니다. 출발 점검을 마친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미끄러지듯 역구내를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꼬마 열차가 다니던 우리나라 최초의 협계 철교인 소래 철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8개 역을 거친 전철은 20여 분 만에 송도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복선 전철은 총 길이 52.8km, 이 중 오이도와 송도역 13.1km 구간이 우선 오는 30일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 서민들의 애환과 사랑을 싣고 달리던 수인선 협계열차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철도가 놓아진 겁니다.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그 산업발전,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의 이동을 떠나서 산업발전에서 완전히 이게 철도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하루 160회를 운행하는 수인선은 원인 지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합니다. 하루 18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30일 새벽 5시 30분 첫 운행에 들어갑니다. 경인방송 노명준입니다.